대회를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인호 선수는 7월달 동안 20경기 등장해서 76타수 3실이랍니다. 홈런 10개, 타점 26개로 타율 4할 8리를 기록했습니다. 대회로 박인호 선수에게 다시 한번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받은 거예요? 오. 자리 갖다 놓을래. 영웅이가. 일요일 날 연장까지 가서 이긴 거는 저희가 집중력이 되게 좋아서 이겼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1회부터 더더욱 집중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승하면 가져야겠습니다. 네. 그게 오, 반갑다. 연승! 아니야, 3연승부터 감사합니다. 무브먼트 이런 게 좋기 때문에 결국 빠른 타구 선두 옆을 끌었습니다. 김지찬 멈추지 않고 속도를 높여서 1루까지 1루에서 제구예요. 예. 스트라이크 비율을 얼마나 높이냐의 싸움입니다. 높이 쏘아올렸습니다. 좌측으로 뻗는 타구. 이성규의 타구가 멀찌감치 넘어갑니다. 선제 투런 이성규. 김정우의 타구도 멀리 갑니다. 천장을 넘어갑니다. 최근 5경기에서 15타수 6안타 2홈런을 기록 중이었고요. 타점 생산 능력 또한 상당히 좋아요. 했잖아요. 예. 자, 박병우의 타구 좌측으로 또 넘어갑니다. 백투백 홈런. 야, 지금 1회인데 홈런이 3개가 나왔습니다. 아. 제가 뭐 홈런의 팀이라고 오프닝에 말씀을 드렸는데 Thank you.
뭐 홈런이 좀 많이 나오는 구장들이 있잖아요. 여기 라이온즈 파크처럼 이런 구장에 올 경우에 오! 이거 솟아납니다! 때립니다. 김민혁의 타임 유격수 점프! 타임포! 이루고 싸운 더블패! 8번 타자 윤정빈 선수부터 시작됩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윤정빈의 타구 우익수가 쫓고 있습니다. 우익수 잡았습니다. 로아스. 자, 잡았다가 근데 떨어뜨렸어요. 자, 윤정빈은 3루까지 뛰고 있습니다.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글러브 속에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빠진 것 같아요. 3루간으로 정확하게 빠져나가는 안타, 강민호. 지금도 잘 맞은 타구,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강민호가 2루를 지났습니다, 3루까지. 강민호 3루까지 들어갑니다. 김영웅의 안타로 주자 1, 3루. 좌익수가 잡았습니다. 3루타 최고! 강민호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전력 질주가 한 점을 만들어냅니다. 점수 5-0 앞서 투투 빠른 공의 스윙 삼진. 트레이 다저스 오타니 선수가 쓰레기를 그렇게 줍잖아요. 그러니까요. 착한 일을 네. 많이 하려고요. 낮게 들어갑니다. 루킹 삼진. 사실 뭐 양날의 검이에요. 예. 변화구를 당겼습니다. 일루 옆에어 보냅니다. 2루 주자 3루 지나서 이성규가 홈으로. 강민호는 3루까지. 김명웅의 1타점 적시 1루타.
원앤투. 자, 빗맞으면서 이미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강민호 선수는 지금의 타구를 안 맞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타자에 안 맞았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자, 페어로 지금 정정을 하는군요. 페어로 정정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강민호 선수의 플레이가 인정이 됩니다. 투수는 최채흥 선수로 교체가 된 삼성 라이온즈고요. 스윙 삼진! 공 3개로 로아스를 잡아내는 최채흥. 맞았습니다. 오재일의 타구가 센터 쪽으로 떠갑니다. 중견수 뒤로 중견수 점프 잡았습니다. 김지철이 잡아냈습니다. 투아웃. 윤정민의 타고 정확히 센터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사실 원상현 선수가 상당히 좀 높긴 합니다. 네. 안주영 기습 번트 됐습니다. 자, 투수 잡지 못했고 이렇게 되면 내안타. 번트 성공 안주영. 밀어쳤습니다. 3루 안에 안타. 2루 주자 3루까지만 갔습니다. 주자 만루가 됩니다. 연속 3안타의 삼성 라이온즈. 이선규의 타구 멀리 가지는 못했습니다. 중견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아웃 됐고 3루 주자 태도업 윤정민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추가점을 뽑아내는 삼성 라이온즈. 평균자책점 4.42. 의미 없으니까요. 대타 문상철 선수입니다. 잘 맞은 타구지만 유격수에게 걸렸습니다. 이재현 오늘 승리를 완성하는 아웃카운트.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7-2 삼성 라이온즈의 승리입니다.
선수들도 얼마나 괴롭히는 줄 알아? 이거. 아. 좋아요, 봐요. 아. 아. 야, 좀 도와주면 좀 줘. 이거 대꾸도 안 하고 가냐? 선배 얘기하는데? 야, 부토미. 네? 봤어? 대꾸도 안 하고 가냐? 전화 없이 맞지? 안녕하세요.